자, 초요곤 진퇴니 이 무인지 정인이라 나아가고 물러가미니 나아갈까 말까. 이게 아마 이제 그 우유부단하니까 그래서 자, 뭐냐면은 무인의 발음이 이로운이라 그래서 무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칠 때 그저 바르게 그치는 사람이죠. 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자, 지자에다가 요 글자가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자, 그칠 때 바르게 그친다라는 의미에서 그죠? 그래서 싸울 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그칠 때 바르게 그치고 싸울 때 싸운다라는 뜻도 짓지만은 창과가 아니고 주사리자를 써서 그래서 싸운다라는 이 의미가 있고 또는 싸움을 그친다라고 해서 무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 문까지를 포함한 글자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으로 다스린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글자인데 그래서 무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왜냐면은 양자리에 지금 음이 와 있죠. 그리고 바람이라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자 자꾸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공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지나치게 공순하면 오히려 과공은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해서 손순한 덕을 유지하려면은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본래 자리가 양인대에서 바로 무인이라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정자는 6이 이 음유로 거 비손이 부중하고 음유 비손에 거처하고 그러니까 낮 비손 그러니까 손길에 가장 낮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여기서는 손이다라면 손길을 하지 말고 낮으면서 공순한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손길에 주장이 되는 공순한 자리에 거처하면서 가운데 하지 못하고 또 처최하이 승강하니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여서 강을 받들었으니가 되는 거죠. 위에가 2효가 양이니까 강을 받들었으니 과거 비손자이라 그래서 비손 스스로를 낮추고 공손한데 지나친 자이라 음유지이니 바로 음유지이는 음유한 사람은 비손하니 비손한데 뭐라고 하냐 태과즉 음유지이니 비손이 비 음유지이니 비손태과 즉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비손함이 지나치게 지나치다면 그저 매우 지나치다면 지의 공외의 불안하고 오히려 그 뜻이 그저 그 뜻이 그 뜻을 그 뜻이 두렵고 두려워하면서 편치 못하고 혹진 혹퇴 혹 나아가기도 하고 혹 물러가기도 하면서 부지소종하니 무엇을 따라야 할지 따를 바를 알지 못하니 기소리 그 이로운 바는 제 무인지 정이라 바로 무인의 발음에 있느니라 양능용 무인지 강정지 지적 만약에 능이 무인의 강정한 뜻을 쓴다면 즉 위의야라 의야니 마땅하리니 의야리니 면위강정적 힘써서 그래서 강정함을 한다 강정함을 위한다면 즉 무과비공외지 실의라 지나치게 낮추고 또 심히 두려워하는 실수가 없어지리라. 그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초는 이 음거 하하여 음으로서 아랫자리에 거처하여 위 손지 주하니 손의 주장이 되니 비손지 과라 저낮 스스로를 낮추고 공순함이 지나치니라 그러므로 위 진퇴 불과지 상이니 진퇴를 결단하지 못하는 진퇴에 과감하지 못한 상이 되니 약이 무인지 정으로 무인의 발음으로써 처지적 처한다면 유이 재기 소불급이 득 소의래라. 그래서 그 미치지 못하는 것을 건너서 마땅한 말을 얻을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운봉호시 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면은 운봉호시 왈 손은 위 진퇴고 그죠? 진퇴 나아갈까 물러갈까 그죠? 나아가고 물러감이 되는데 위 불과 또 뭐냐면은 과감하지 못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위 진퇴요 위 불과라 초처 중손지 하하니
초효가 바로 중손의 가장 아랫자리에 거쳐 하니 성질이 유하여 진퇴불능결이라. 진퇴를 능히 결단하지 못하느니라. 유임사이. 그래서 오직 일에 임함에 여 무인지 정이라야. 무인의 발음처럼 하여야 사무진퇴지 의라. 이에 바로 진퇴의 의심이 없어지느니라. 차열이. 다시 말해서 중풍 손괴의 바로 이 초육의 효와 그 다음에 천택 립괴 육삼효의 개이 음거 양이라. 둘 다나 다 천택 립괴 육삼효.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육삼효가 다 바로 이 음으로써 거 양이라. 양에 거처하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다 뭐라고 했느냐? 무인이라라는 무인으로서 해석하였느니라. 무인으로 해석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다시 말해 중풍 손괴 초요에서는 이음 거하계지 하니 음으로서 하계의 아래에 거처하니 무인지 정으로 면지지 사해라.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고 사해지 사야라. 그 다음에 사해지 사야요. 그 다음에 이지 삼. 천택 일괴 육삼효에서는 육삼효는 이 음으로 거학괴지 상하니 음으로서 학괴의 윗자리에 거쳐 하였으니 바로 무인이 우대군이라. 그래서 무인이 대군이 됨이라. 천택 일괴 육삼효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나요? 그거는 그 묘능시 파능이라 그랬죠. 찾아보세요. 그 누구죠? 묘능시 애꾸누니. 애꾸누니 능히 보고 그 다음에 또 절름발이가 능히 걷는지라. 그 다음에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사람을 물어서 흉하다. 그래서 물고 그 다음에 무인이 대군이 됨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천택 립괴의 육삼회에서는 무인이우 대군이니 바로 이것은 위지지 사야라. 위태롭다라고 하는 말이라. 그죠? 앞에서는 여기서 지금 중풍 손괴에서는 무인의 발음이 이롭다라고 했으니까 힘쓰라라는 말이었고, 천택 립괴에서는 호랑이가 지금 저기 뭐야 사람을 무는데 천택 립괴는 예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바람괴인데 공순 예를 지켜야 되는데 자 바로 무인이 대군이 돼가지고 오히려 삼묘로서 더이 저기 음인데 그죠 더 강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위태롭다라는 말이라. 그러므로 소상전의 어차왈 지금 이 국괴에서는 참 뭐죠? 손괴에서는 뭐라고 했냐? 밑에 바로 옆에 공자가 이 무인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치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바로 뜻이 다스려짐이라. 뜻을 다스렸느니 다스림이라라고 했고 어피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천택 립괴 육삼효에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뜻이 강하다라고 해서 그저 뜻만 강하지. 그죠? 뜻만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래서 지강이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서로 비교해서 볼만하고 그 다음에 생활 공자가 진퇴는 지의하여 나아갈까 물러갈까 그죠? 이거는 바로 뜻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뜻이 의심하는 것이고 나아가야 좋을지 물러가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무인지 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풍 손괴가 스스로를 낮추고 공순하기 때문에 바로 뜻이 다스려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것은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물러가고 뜻을 확실하게 했더라라는 뜻입니다. 정자는 진퇴 불려 소환자는 그죠 진퇴에 그죠 진퇴 나아가고 물러남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편안한 곳 발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지, 기지, 그 뜻이 의 구해라. 그 뜻에 뭔가 의심하고 두려워함이 있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용 무인지 이용 무인지 강은 해야 되겠죠. 무인의 강함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이 입기지는 바로 바르게 하여서 그 뜻을 세운다는 것은 기지 치하라. 그 뜻이 다스려짐이라. 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립, 닦아서 세우는 것이라.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건안고시왈, 첫 번째 줄 아래쪽에 보면 건안고시왈, 초육은 불무심이라. 그 무가,
그저 무가 심하진 것은 아니니라. 아니어서 능히 기 강렬 불굴지 기이. 그래서 능히 그런데 그 강렬하고 꺾이지 않는 기상으로서 그 다음에 교기 손유 불리지 지연후에. 그래서 그 기상으로서 뭐냐 그 손유 손 게으를 낮자죠. 손 너무 이렇게 너무 공순하고 그다음에 그 나태하여서 불립지치 세우지 못한 그죠. 이 세우지 못한 그 뜻을 바로 잡은 연후에 득기 정이 향지치라. 그래서 연후에 그 뜻을 그 발음을 얻어서 바로 그 뜻을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지 그 향하는 뜻이 있느니라 뜻을 세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의역해서 의자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의 그 하고 그래서 한 후에 되고 그다음에 의자 아니다 향지 의자 전이치지라 향지지 의자 전이치지야라 그것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음을 얻어서 그 뜻이 뜻에 의심 나는 것을 그죠? 의심 나는 것을 그죠?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하여서 지치 뜻이 다스려짐이라 구과 강한이면 진실로 강포한데 강한이라면 강포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지나치게 그 사나운 데에 지나치면 부득히 정 근데 지나쳐서 그 발음을 얻지 못한다면 구과어 강한하여 부득이 정이면 즉 기치 난이라 그 뜻이 어지럽혀지니 난 의니 하치지 유리요 어찌 다스리겠는가. 다행히도 그 강자리에 바로 음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뜻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인은 손재상하니 손재상하니 용사무 분약하면 길코 무구리라. 공순함이 밥상, 그저 상 아래에 있으니, 바로 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예요? 사는 우리가 경 읽는 사람이라라고 할때 사로 표현하는 거죠. 그 박수무당, 보통 남자 무당을 표현하고 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제, 막그 푸닥거리 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가 어지러운 것처럼 사무가 막 그냥 푸닥거리 하기 때문에 막 소란스럽고 어지럽죠. 그래서 그렇게 어지러운 것처럼 한다면은 길코 허물이 없으리라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람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풍동이라 그래서 자꾸 뭔가를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신명행사에서 편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신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저기 그 뭐죠 우리 무당들 모임이 이걸로 이렇게 쓰던가요? 우리나라 무당들 모임이 어떻게 되죠? 경신? 경신회인가? 이걸로 쓰나요? 제가 몰라요. 그 무슨 종교연합회 거기에 무속은 안 들어가요? 무속은 안 하나요? 제가 좀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대체로 무당,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구의효 같은 경우는 상 아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얘기예요.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거나 할때 이제 유학에서는 이제 경전을 읽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푸닥거리 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무당들이 거기서 굿하고 하는 이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하늘의 신명을 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공순하고. 그러니까 지금 구의도 역시 조금 공순한데 누구처럼 하면은 이건 정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하면은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공순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그 정성을 다해서 뭐야 나보다 더 윗사람에게 하늘에게 신에게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비록 바른 자리기는 아니지만은 바로 가운데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사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 유학에서도 쓰죠.
우리가 그 홍범에서도 의심나는 일이 있을 때는 뭐야 복서인 그죠? 복서인을 세운다 그랬죠? 복서인 3인을 세워가지고 점을 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라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때 반드시 바로 그 복서인을 바로 두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거북점을 쳐가지고 복서하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불제를 지내는 것이 되고 사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복서인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죠. 복서 치는 사람이 아마 뒤 어디 해설 나올 겁니다. 이거 손시하여 이가 손괴의 때에 거처하여 이 양처 음이 제하하니 양으로서 음에 처하면서 아래에 있으니 과어 손자에라 역시 초요처럼 공순한데 지나친 자에라 상은 인지소환이니 상이라는 말을 여기서 왜 썼겠어요? 손괴가 손목이죠? 손목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바람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진퇴라고 표현했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불면서 어디든지 빈 곳이 있으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부딪히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런 데서 진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이 같은 경우는 음자리에 양이 강한 것이 왔으니까 상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동남손 요거죠. 동남쪽 저기 뭐 나무니까 그죠? 동남쪽 나무니까 상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지 그다음에 어디냐? 상은 인지소환이니 그죠? 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편안한 바이니 이거는 침상이라는 뜻으로 썼나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어쨌든 뭐밥 먹는 자리도 편할 것이고 어쨌든 뭐뭐 제사 지내는 것도 편할 것이고 그러니까 손재상하는 손이 상 손재상하라고 하는 것은 시 과어 손이니 바로 공순한데 지나친 것이니 과소환이라 바로 편안 지나친 것이니 그다음에 편안한데 지나침이라 인지 과어 비손은 사람이 비손의 지나침은 비공겁즉 도가 아니라 아첨할 첨자를 읽어야 되는데 첨설이니 개비정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또는 아첨함이 되니 다 바른 것은 아니니라. 이실 강중하니 지금 구이가 실하고 양이면서 실하고 강중하니 수 손체이 거유하여 그런데 모름지기 손체이면서 바로 음자리 유자리에 거처하여서 위 과어 손이나 그래서 공손한데 지나치지만은 이것은 비유사심녀라 삿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비사심녀요 공손지 과비수비 정체나 또 공순한 지나침이 모름지기 정체는 바른 제, 바, 정예, 바른 예가 아니지만은 가히 원치 치절원군이 가히로서 바로 치욕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 허물이 되는 것을 끊을 수가 있으니 또한 기란도이라 사무라고 하는 것은 통성의여 신명자예요. 바로 정성으로서 정성 신명에 대해서 정성을 통하는 자이고 정성을 그저 정성으로 그 통하는 자이고 그다음에 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음이라 그러니까 용삼 원래 이제 그 푸닥거리 할 때는 무당들이 많죠. 거기에 여기서 분약이다 어지럽다라고 한 표현은 바로 이제 그 무당들이 푸닥거리 할 때는 무당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장구 치고 북 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까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나 큰 제사냐에 따라서 이 사람 수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많은 것이니 많은 것이라 구지성 안어 겸손하여 진실로 지성으로 겸손함에 편안히 편안하여서 능사기 성의자 다즉 능이 그 정성스러운 뜻을 다 한다면 길이 무궁이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위 기성이 그 정성이 좋기 좋기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킴을 말함이라 인 불찰 기성이 즉 사람들이 그 성의를 살피지 못한다면
이 과손으로 위첨이라. 지나친 겸손함으로 바로 아첨이 된다라고 하느니라. 주자의 본의에 보면 이가 이 양처음이 거하하니 양으로서 음에 처하면서 처해 있으면서 아래에 거처하니 유불안지의라. 불안한 뜻이 있느니라. 그러나 당손지시하니 손기의 때를 당하였으니 불렴기 손이 이우 거중하니 그 낮음을 그 스스로가 낮음을 싫어하지 않고 그런데 이가 또한 또 가운데 자리에 거처하였으니 부지 이 심이라 너무 심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능히 위 능과어 손이 정령 번실 기사하여 능히 손순한데 지나치기에 지나쳐서 손순한데 지나쳐서 정령 그 말을 번실 여러 번 그죠 여러 번 번거롭고 다 한다니까 여러 번 하여서 이 자도달즉 스스로가 도에 이른다면은 가히 길라여서 허물이 없으니 역갈 성의 제사지 길 점례라. 또한 성의를 다하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길하다라고 하는 점이라. 주자는 지금 이거 저기 뭐야 어쨌든 이거 뭐 제사하는 점이기는 한데 주자는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용그 사무들이 많아 가지고 많아서 이제 번다 하다 우리가 그 절간에서 중들이 이렇게 뭐야 불경하고 야단법석이라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주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 기도하는 말이 그 많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정녕 기도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번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건 역시 기도하는 소리가 역시 많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자는 뭐 거듭 제사의 그 점으로 봤고, 그 다음에 권한구시왈 보면은, 그러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상 아래라고 하는 것을 저기는 보면 초효라 이렇게 표현했고, 고자의 존상저 상이니 옛날에는 높은 사람을 상보다도 윗자리에 하고 비자는 배 괴어 상하하니 그상 아래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니 상하라고 하는 말은 비자지 소처야라 낮은 자가 거처하는 곳이라. 그런데 두 번째 자리는 양으로서 음자리에 거처했으니 실위 이를 위를 잃어서 자리를 잃어서 불안하고 그래서 내욕 손유이 처 비하니 이에 손유하여 그저 공순하고 부드러우면서 그저 그다음에 처비 낮은 자리에 거처하고자 하였으니 손재 상하지 상냐라 이것이 바로 손재 상하의 뜻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스스로가 초육과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고 후제풍씨는 묻건대 뭐냐 문 관사 사장 뭐라고 했냐 복서요 그 날에 그 관직 가운데 사라고 하는 것은 복서를 담당했고 그 다음에 무는 장 바로 그 불제인데요 그거를 불량이라 이렇게 표현하나요 불량 불제사 불자에다가 그 다음에 그 빌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제사다 그러면 우리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그냥 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제를 불량을 맡았으니 복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점기 길흉이요. 바로 이제 점을 쳐서 그 길흉을 점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량이라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뭐예요? 재해라. 재해를 바로 제거하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재앙이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푸닥거리 해가지고 그걸 없애는 것이고,
바로 사라고 하는 거는 복서로서 이게 길한지 아닌지를 점치는 거. 어쨌든 두 가지 다. 요,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그 표현을 잘 해놨고, 그 다음에 반시왈, 이양처음하니, 양으로서 지금 음자리에 처해 있으니 과어 손자이라, 손수남에 지나친 자이라. 그러므로 구이와 상구는, 상구 같은 경우도 음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다 유상하의 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상구에도 뭐냐면은 손재 상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구는 손재 상하인데 뭐냐면 상기자부, 그 노잣돈하고 그 다음에 뭐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뭐예요? 그 쓰는 그릇, 그 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구이는 오히려 뭐냐면 가용어 사문이, 그래서 사물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 사물을 쓰니, 이는 득, 뭐예요? 중이 상실중이라. 왜냐하면 이는 중을 얻은 것이고, 상구 같은 경우는 바로 중을 잃었기 때문에 상기잡으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 아니, 저기, 운봉호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바이라 라고 했고, 우리 산지 밖에서도 상이라는 게 나왔죠. 산지 밖에서도 박상이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밖에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음료언지라, 음료에 대해서, 그죠? 음료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시, 박, 양하여, 바로 그 음이, 양을 깎아서, 그 다음에 사, 양, 불능 아니라, 그래서 양이 능히 편하지 못한 것이라. 그런 손재상하라고 하는 것 역시 음효를 가지고 말을 했으니 시양처음이라. 여기선 그저 양으로서 음에 처해 있으니 양불능자 아니라. 이것은 양이 좀 편안하지 못한 것이라. 손지과자는 그죠. 손의 지나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실불성이라. 매번 정성 그 스럽지 못함에, 그죠? 실수가, 그죠? 정성스럽지 못한 것을 이름이라, 아니다. 손에 그 과라고 하는 것은 매실지 불성이니, 잃어서, 매번 잃어서 정성스럽지 못한 것인데, 정성스럽지 못한 것이라, 일단 끊어볼까요? 실지 불성이라, 매번 잃어서, 손지 과자라라고 하는 거, 저 위에 있는 지금 상구하고 지금 연결한 걸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은 양으로서 이렇게 처했으니, 양으로서 그저 음자리에 청해 있으니 지금 구이하고 상구인데 양 스스로가 그 능이 편치 못하니, 그 편치 못하여서, 편치 못하여, 자, 안하여, 그 공수남대 지나친 자이니 매번 그죠? 그 매번 그 실수하여 그죠? 매번 실수로 정성스럽지 못하다 이 소리죠. 왜냐하면은 음이면은 늘 정성스럽게 할 텐데 조금만 하다 보면 또 아차 정성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건 지금 상구이하고 상구 두 개를 다 통틀어서 일단 먼저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데 사라고 하는 것은 직 복서, 그죠? 복서를 맡고,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은 즉, 도사,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그죠? 기도하는 것을 맡은 사람이니, 정령 번실 기사하여, 정령, 그 말들을 참 많이 하여서, 이 자도 다뤄 귀신이라. 그래서 스스로가, 어쨌든 말을 그냥 중얼중얼 많이 하면서 속에 스스로가 그 속에 도취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귀신과 귀신에게 그 도달하는 것이니 수손지과이 성자에라. 그래서 비록 손이 지나치더라도 정성스러운 자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은 길하여서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박상 아니 손재상하라고 하는 것은 음효가 그죠? 양이 음자리에 거쳐 하였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예요?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불안하여 가지고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오히려 뭐 자꾸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정성 들이고 남한테 또 공순하고 과공은 비례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수하여서 자꾸 실수하여서 때로는 또 정성도 정성스럽지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수해서 자꾸 잃기도 불성 잃으니까 또 이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많이 정성을 그게 이제 드리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무처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명에 푹 젖으면 마침내 정성이 통하니까 그래서 기라에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활 분약지 길은 여기서 이제 분약의 기람이라라고 하는 것은 구이 같은 경우는 중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는 상구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상구는 그래서 중을 잃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잃는 사람이 되고 자 정자는 이거유제야하니 유에 거처하면서 이가 그죠? 이가 유에 거처하면서 아래에 있으니 제과손지 상이 그 다음에 능사 통기 어성의자의 통기성의자라 그 과손의 상이 되면서 능이 그 정성스러운 뜻을 통하게 하는 자이라 중다 분연은 무리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어지러운 것은 유득중야라 그러나 중을 얻음으로 말미암았으니 양거중은 양이 중에 거처했다는 것은 위중실지 중이요 중실한 그 무리들이 되고 중기성실즉 가운데 하여서 이미 성실하다면 즉 인자당 신지하고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저 저절로 믿게 마땅히 믿게 되고 그다음에 이성이 즉 정성으로 정성스러운 뜻으로서 한다면 비첨외하라 아첨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니 소위 길이 무구라 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삼은 바로 빈손이니 인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양자리에 양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아랫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면서 그런데도 저 위를 의식 바로 윗계를 의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명이 위에서부터 하달되어 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여기 구호의 임금이 명을 해서 이제 하달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바람께에 있고 내께로도 보면은 뭐예요? 또 이쪽에 외혹계가 불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조급합니다. 내가 이걸 잘할지 못할지. 그래서 거듭거듭 빈손이라 이렇게 자주빈자를 썼죠. 그러니까 바람께가 일단 바람께도 저기 뭐야 그 자꾸 흔드는 상이 되고 불궤는 조급한 상이니까 바로 빈손이라 표현을 했네요. 빈손이니, 그러니까 자주빈자니까 자주자주 겸손하니 거기도 상자가 들어가 있나요? 상자는 빼버리세요. 인색하니라, 그래서 인색하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아니죠. 또 실수하고 또 실수. 양자리에 또 양이 있으니까 거듭거듭 조금 공손한 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색하다 그랬고 삼이 이 양으로 거강하니 양으로서 강자리에 거처하니 부득히 중하고 그 중을 얻지 못하고 우체 하체지 상하여 또한 하체의 윗자리에 있어서 이 강항지 지리 거 손순지 시하니 강항해 그죠 강하면서도 그 다음에 뻣뻣한 그 재질로서 손순의 때에 거처하여서 하였으니 비능손자 언을 능이 손순하지 못한 자이거늘 그죠 그런데 그 면이 위지라 그럼에도 힘써서 하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누실이라 자주 실수하니라 거손지시하여 손의 때에 거처하여서 처하의 상은 맨 아래 깎회에 거처하면서 윗자리에
학교에 거쳐 했는데 상임지 손이요. 그런데 윗사람이 이마에서 위로 윗사람이 임에 따라 위와 가깝다 이 소리죠. 위에 대신하고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가까워서 그러니까 위와 가까워서 그다음에 가까워서 이로써 공순하고 그다음에 또 산은 유손으로 상친 한데 그죠? 그래서 산은 그 윗자리에 있는 손괘의 주장이 되니까 유손으로서 산은 서로 이제 친한데 지금 구상 같은 경우는 또 아래가 또 뭐예요? 강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강이고 그래서 강을 탄 자는 강을 탄 것은 강이 상부유 중강하니 그죠? 강이면 또탄 것이 또 강인데다가 또 위에 다시 또 중강하니 소욕 불순이나 모름지기 공순하지 불손 특호와 불손한 자가 불손한 자가 어드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손한 자가 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겠는가 이 소리가 되겠네요. 다시 또 위로 아까 지금 그 소승자 탄바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의효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중강하니 거듭 강이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호임금을 얘기하겠죠. 구호임금이 있으니 모름지기 불손하고자 하여도 이렇게 불손하고자 하여도 불손할 수 있겠는가의 표현이죠. 얻겠는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구삼은 공순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빈실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뜻이 안 들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거죠. 자주 실수하고 또 어떻게 돼요? 자주 또손 공순하고 그러니까 자주 공순함을 잃고 또 자주 공순하니 결국은 이건 속에 정성스러운 뜻은 하나도 없으니까 가히 인색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자의 본의를 보면 과강 부중하여 그죠? 과강하면서 가운데하지 못하여서 못하고 부중하고 거상지 상하니 아래의 윗자리에 거처 하였으니 비능 손자나 능히 손순하지는 못한 자이나 면이 누실하니 그러니까 힘 썼는데도 자주자주 실수를 하니 인지 도야라 인색한 도이라 그러므로 그 상점이 여차하니라 했고 다뭐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주자 거 조금 보충한 운봉호식 거를 한번 볼까요? 지뢰복궤 원봉시화를 보면은 지뢰복궤 육삼효에도 여기 육삼효에도 거기는 뭐라냐면 빈복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죠? 빈복이라고 했고 빈복이니 여 위태롭다라고 위태로우니 그다음에 무구라 아이 말을 쓰면은 주자 것도 읽어야 되네. 천상. 다시 주자 것부터 보시다. 맨 앞에 보면은 주자 걸 지금 보충하는 말인데 주자는 지금 한쪽을 지금 빼놓고 얘기하니까 이걸 운봉호시가 마저 보충해서 설명하는 건데 거기 처음에 보면은 주자왈 구삼의 그죠 구삼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불비 빈복이라 그죠 그 지뢰복궤의 빈복과는 가깝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가깝지 않으니 지뢰복궤에서는 시호사 소이 빈복이 무구라. 지뢰복궤는 바로 좋은 일로 그죠? 좋은 일이니 자주자주 거듭거듭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니 바로 그래서 빈복으로서 위 무구가 된다라고 하였고. 지금 중풍 손괘는 불시 심호 저사라. 지금 중풍 손괘에서 그 빈손이라라고 하는 것은 심히 좋은 일은 아니니라. 인색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남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게 별로 마땅치 않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심히 좋은 일은 아니니라.
구삼은 별무기량하니, 별무기량이다. 구삼은 지금 뭐냐면은, 그저 부정한 수단, 그저 기량이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이나 무슨 잔꾀, 별도로 그냥 그 잔꾀가 없이, 그냥 특별히 그냥 잔꾀는 없고, 잔꾀는 없는 사람인데, 다만 이걸 관할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하나 맡아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금일에 손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공순했다가, 내일이 가면은 다시 또 공순해야 하니, 그죠? 공순해야 하니, 자, 가, 자시, 가린예라. 그래서 얘 스스로가 바로 인색해진이라. 내가 좀 별로 할 생각은 없는데, 별다른 그뭐 내가 뭐 깨부리는 것도 또 아닌데, 오늘 또 공순해야 되고, 또 나도 관할을 해야 되는데, 주장자인데, 위로부터 오는 명령을 또 별도로 또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오늘 또 공순의 표현이 재밌죠. 금일 손녀요, 명일 우 손녀니, 자시 가린이라 했고, 이렇게 한번 표현하니까, 그 옆에서, 그 다음에, 운봉우 씨가 뭐냐면, 지레 복계 63효의 빈복여라고 했는데, 그죠? 빈복여나 무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위태롭기는 하지만은 허물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중풍손괴 구삼효 같은 거는 빈손이니 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인색하다라고 했으니, 성인이 부중불과, 그러니까 무과, 허물이 없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고 중개과 타실 아니 중과 이실이죠 이실 아 누실 누실 누도하니 그 성인께서는 허물이 없는 것을 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고쳐서 그죠 허물을 고치는 것을 중개과 허물을 고치는 것을 중히 여기셨으니 누실 누복은 그죠? 또 자주 잃고 자주 회복하여서 하였으니 그래서 지뢰 복계에서는 재실후고로 무구라 그래서 회복 지뢰 복계라고 하는 것은 실수한 뒤에 그죠? 실수한 뒤에 다시 회복하고 하니까. 허물이 없다라는 말을 뒤에다 갖다 붙였고, 그러니까 위태롭기는 하지만은 허물이 없다라고 했고, 지금 중풍 손괴 3의 강이라고 구삼이니까 구삼 같은 경우는 비능 손자라, 능이 손순한 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자주 공순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자주 또 잃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주 잃었으니 실제 손후 고로 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잃은 것은 언제냐 바로 잃었다는 것은 그 손, 그죠. 공순한 뒤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인색하다. 그러니까 지뢰 복계는 내가 실수해서 다시 또 회복시켜 놔서 그거는 허물이 없는 것이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돼요? 공순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데 공순한 척 했다가 다시 또 잃고 하니까 이건 인색하고 두 개가 이제 그 뜻이 대비되고 그다음에 상왈 빈복지 인은 지궁야라 뜻이 궁합이라 그랬죠 뜻이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삼지 재질이 본 비능손이 상이 임지 손하고 삼의 재질이 본래는 능이 손한 것이 손순한 것이 아닌데도 바로 윗사람이 임하여서 그다음에 손순하고 그다음에 승중강 그다음에 중강을 받들어서 바로 이강 받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강을 밟았으니 그러니까 승중강 그럼 바로 구호가 되고 이강이라라고 하는 그다음 중강은 또 여기 중강이라고 쓴 이유가 좀 저렇게 봐야 되겠네요. 구삼하고 짝하는 것이 원래 누구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받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우로서 여기도 받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강 그러면 요 둘을 다 얘기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중강. 그래서 중강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구호와
상구를 받들면서 또 아래로는 구이를 밟았으니 새 부득 행기지라. 그래서 내 멋대로 하고 싶어도 세력이 그 뜻을 행할 수가 없느니라. 그죠? 세력 자체가 내가 지금 내 강함을 마음껏 뽐내가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므로 뭐 어떻게 되냐? 빈실이 빈손이라. 자주 잃고 또 자주 공손함이라. 시 기지 궁곤이니 이것은 그 뜻이 궁곤함이니 가히 인색함에 심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